오늘은 또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죠. 일단 오늘은 좀 반도체 섹터 정말 네. 오랜만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4조 3천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약 한 70% 이상 감소한 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, 뭐 반도체 수요 감소 등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.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좀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올해 반도체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, 설비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결국은 치킨 게임을 좀 끝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한 좀 예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감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실적을 토대로 삼성전자도 분명히 좀 감산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 뭐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전에 나왔던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 반도체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반도체 어떤 상승을 좀 이끄는 좀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경쟁률 좀 둔화, 경제 성장 둔화 때문에 좀 전망이 밝지 않은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좀 희망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세족 부족분이 지금 한 3조 6천억 정도 달한다고 하니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3조 6천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좀 올라간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지원 감소를 하고 있다. 이런 좀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업계에서 봤을 때는 좀 중국의 어떤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좀 지원을 많이 등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발표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부터 쭉쭉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좀 이제 저조한 실적이 주가에 좀 선 반영됐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반도체의 어떤 상승은 좀 바닥을 잡고 난 이후에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좀 반도체 섹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인 그 반도체 관련 섹터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예, 일단 오늘 지금 반도체 섹터 중에서 제가 이제 ISC 좀 말씀을 ISC, 좀 드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 상당히 힘들었던 그리고 네, 뭐 올해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이제 실적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남았으긴 합니다만 작년 최대 실적 예상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작년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1,400 정도,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540억 정도가 되는데 이미 2021년도 실적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메모리 쪽에서 보게 되면 DDR5 관련된 쪽에서 소켓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인텔 관련해서 DDR5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최근에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든지 서버용 관련된 소켓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올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지금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매출 성장률 30% 이상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포고핀 전문 회사죠. 지금 프로웨를 좀 인수를 하면서 소켓뿐만 아니라 이제 포고핀 관련돼서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퀄컴, 인텔 같은 지금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지금 이제 어떻든 불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소켓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렇게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상당히 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 없는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좀 매수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 37,500원, 손절가는 29,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실적과 공약 종목으로는 ISC 제시해 주셨습니다. 지난해 실적 좋았고요. 올해 실적은 매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30%가량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적 대비 주가가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ISC 같은 경우 매수간 시초가 목표가 37,500원, 손절가 29,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종목 추천해 주신 교보증권의 윤여민 FPI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